지난 6.25 성에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끼쳐주셨는지 우리 성도들이 민족관, 역사관, 세계관에 대한 아주 확실한 확립을 갖는 그런 계기가 돼서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또 자주 와서 여러분들 이렇게 뵈니까 정말로 지금 우리 김남수 목사님 말씀 따라 우리가 뭐 새로 보는 사람이 아니라 형제 같고 자매 같고 너무 친근하고 주 안에서 참 감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제 식구가 같이 와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 하시는 걸 보니까 참 아주 놀랍습니다. 천상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와서도 우리 교회 시작서부터 지금까지의 그 이 사진을 안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성전이 완성돼가지고 초막 성전서부터 어떻게 됐는가 잠깐 사진으로, 그리고 이제 입당한 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건 자랑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이 부족한 종을 쓰셔서 이렇게 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 전적으로 의지하면 그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 프라미스 교회가 10월 달에 세계 또 포퍼틴 그 모임과 대회를 갖느라고 지금 목사님이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또 저를 초청해 주셔서 먼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발전한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말씀을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70년도 개척할 당시에 청주가 이랬어요. 우리 교회 주변이 저기 둥그런 건 체육관인데, 그 다음에 바로 이 초가집, 지금 저런 초가집에서 시작을 했는데, 저 위에는 그때 이제 그 새마을운동 때문에 초가집을 저 위에다가 스레트로 저렇게 씌워서 시작을 한 겁니다. 초막성전 73년도 우리 개척할 때,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초가집을 이제 뜯어가지고 교회를 만들어서 보니까 기둥을 저렇게 받쳐서 저기 저렇게 빼짝 맞는 사람이 접니다. 그리고 주일학교서부터 중고등부 장년까지 다 그냥 처음에 했어요. 그래, 소사서부터 교장까지 저 혼자 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그 76년도 저 장로장립에서 저희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 다음에, 77년도에 그 과수원을, 뒤 과수원을 사가지고 200평을 사서 그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저기다가 성전을 짓려고 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7년도 1차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제 기초공사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저 초가집 부시는 거 보이시죠? 저 옆에 돈이 없어서 1차적으로만 1층만 짓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저 보이죠? 밑에는 됐고 위에는 골조만 저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저 종탑 꼭대기 올라가서 동서남북 바라보고 기도한 장소가 뭐 바로 저기입니다. 공동묘지 향해서 공동묘지 살려보내라고 하나님 앞에 떼쓴 장소가 저 위에요. 그 다음에, 이 공동묘지입니다. 그 앞에,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공동묘지. 그 다음에 이제 청주 전경인데요. 무심천이 가운데 흐르고 이렇게 시골같이 집들이 있는데, 이때 그 우리 청주의 인구가 10만이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그 농촌 모내기, 무심천. 그 다음에 또 틀으세요. 그 당시 농촌 풍경이죠. 어떻게 자꾸 제자리 오나? 자, 그 다음에, 77년 저 아래 입당할 때입니다. 그 다음에, 저게 이제 완성을, 아까 그 뼈대만 있던 그 2층을 완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증축을 옆으로 또 했습니다. 저 때는 그래도 머리가 좀 있는데. 그 다음에 해서요. 저게 이제 4차,
하는 거예요. 저쪽을 찍어서 또 확장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저게 바깥으로 해서 그 안에 있는 성전 그대로 두고 바깥에다가 저렇게 해서 성전을 확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9년도 3월에 4차 성전 증축을 해서 그 다음에 예, 이제 90년 5월에 성전이 완공된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예, 저 완공된 성전에서 저희들이 이제 예배 드리는 모습인데, 아래가 1000석, 위에가 500석, 해서 1500석. 근데 아래는 의자가 없이 바닥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앞에 교육관을 짓고요. 자, 그 다음. 예. 그 당시에 2005년도에 우리 교회 주변이 예, 저렇게 돼 있는데요. 땅을 100번 샀습니다. 초가집.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집들 다 철거하고, 그 다음. 이제 2010년, 이제 4년 전에 기공제배를 봤어요. 청주중앙순복음교회 신축 기공식. 처음에 사창순복음교회로 시작했다고 그랬죠? 저 동네가 사창동이에요. 근데 어감이 안 좋아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한문으로 부르면 맡을 사자 창고 창자예요. 창고 맡은 동네라고. 하늘에 창고 맡은 동네. 근데 그래도 어감이 좋지 않다고 또 그래가지고 청주에 있는 중앙에 순복음교회라. 그래서 이제 10년 2월 24일에 기공식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그 다음에 이제 2010년 10월에 지하 4층을 파고 그 밑에 내려가서 이제 직원들이 사진 찍은 겁니다. 25m, 지하 25m. 자, 그 다음. 네. 이제 그 안에 성전 건축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예, 이 위에를 씌우는 거죠. 2011년 11월 17일 날. 자, 그 다음. 저게 그 안에 이제 위에서 본 겁니다. 그리고 저기 공동묘지 자리가 말이에요. 저기 5층 아파트가 쓰더니 지금은 저기 25층이 됐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바깥에서 본 겁니다. 이제 북쪽에서 바라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해주세요. 이건 앞에서, 정면에서 이렇게 본 거고, 저 우측 끄트개가 옛날 성전. 보이죠? 옛날 성전과 지금 성전의 그 비교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예, 이것이 이제 완공된 이 북쪽에서 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예, 그리고 이제 멀리서 이렇게 예, 본 겁니다. 옛날에는 여기 전부 들이고, 아까 처음에 보셨죠? 들이고 산이고 했던 데가 지금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세우셔가지고 저렇게 예, 교회를 서게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그래, 이제, 예, 입당을, 금년에 2월 26일 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예, 대정전 입당 감사 부흥성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본당의 예배 예, 지금 실황인데,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이제 지금 뭐 4,000석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3,500석이고, 또 아래가 1,500석이고, 전체 수용 인원은 만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어요. 자, 여기까지만 그냥 이렇게 하시고, 자칫 잘못하면 내 자랑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거 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초가집 뽑아 하시잖아. 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저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 프라미스 교회도 계속해서 성장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잘 지신 거 보고 나도 가서 하겠다고 해서 지금 늦게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제가 여기 오면 꼭 시작할 때 찬송하는 거 하는 게 있는데 안 잊어버리시는가 모르겠어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너를 위해, 나를 위해. 아, 할렐루야. 너무 조용하시네요. 아, 우리 크게 내 하나님을 한번 부르시고 하나 둘 셋 넷.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너를 위해, 나를 위해. 아유, 잘하셨습니다. 부족한 종을 또 이렇게 세워서 서로 은혜 나누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또 감동을 그냥 넘치게 받은 세상의 뮤지컬 100여 명이나 되는 그 어린이에서부터 작년까지 이끌고 중국으로 한국으로 또 부산으로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 보고 내가 속으로 그냥 울었어. 세상에 저런 목사님이 어딨냐 말이야. 김남수 목사니까 그 일을 하지 누가 하겠냐 이 말이야. 여러분들은 세계뿐 아니라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세계를 이끌어가는 교회. 열심히 목사님 밀어드리세요. 예.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까지 그렇게 세상에 비행기 타고 여기서 거기가 어디인데 중국까지 가가지고 그냥 공연을 오시고 참 위대하십니다. 주님께서 위대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런 교회 성도된 분들이니까 참 축하를 받아 마땅합니다. 예, 서로 옆에와 악수하면서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교회 성도된 것을 축하합니다. 야, 충청도 사람이 많이 온 것 같아. 예, 뭐 이렇게 속으로 웅웅웅 하여. 아주 그냥 그 세계적이라는데 그렇게 해갖고 되겠어요? 더 크게 한번 인사해요. 시작! 용기는 낼수록 커지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감추인 보물을 찾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 시간 은혜 나누곤 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 어떤 사람이 우연히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고 보화를 자기 걸로 삼았으며 또 진주를 구하는 사람이 진주를 찾으러 다니다가 극상품 진주 하나를 만나니까 자기 재산을 전부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공통점은 보물을 발견하고 전 재산을 들여서 그것을 자기 걸로 소유했다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늘나라는 바로 우리의 전 재산을 다 드리고 사도 아깝지 않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화를 찾으려고 많은 애를 쓰죠. 이제 그 가운데 말이에요. 근대에 이러한 감추어진 보물을 찾아서 횡재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 영국의 유물 탐사자들이 허허벌판에서 1400년 된 앵글로색슨족의 유물 1600여 점을 발굴했는데 그 값어치가 약 100만 달러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땅 주인과 반씩 나누어 가졌다고 그래요.
영국의 찰스 황태자까지 신기해서 거기를 관람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지난 2007년도 스페인과 포르투갈 인근의 지브롤터 해상에서 한 자동차 회사의 마케팅 이벤트로 해저 보물 찾기에 동원된 미국의 탐사 전문 기업인 오디세이 해양 탐사 회사가 오래된 난파선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 이 난파선에 금괴와 은괴 등 무려 6천억 원이 넘는 식민시대의 보물 17톤을 인양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낡은 배였지만은 그 배는 진정한 보물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보물을 발견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추어진 그 보물을 발견해서 내 것으로 삼는, 그러므로써 우리가 참으로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부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너무나 많은 비밀들, 보물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보물들을 찾아낸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도 그 성경에 있는 보물을 찾아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남수 목사님도 성경에 있는 보물을 찾아내셔서 오늘날 이 교회를 이렇게 크게 하시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시고 계신데, 그것이 무엇이냐? 414. 여기 414은 우리 청주에서만 하는 것 같아. 예, 더 들어보시고 아멘 하세요. 우리들 주변에는 바로 이런 보물들이 묻혀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발견하지 못한다. 이게 밭에 감추인 보화는 그거는 오래전서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건데 사람들이 그걸 발견을 못했어요. 그러나 그 발견한 사람은 아주 가까이서 그런 보물을 발견함으로써 자기 전재산을 들여서 그 밭을 삼으로 그는 참으로 더 큰 부자가 됐는데, 왜 사람들은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예, 그거는 첫째, 보물에 대한 어떤 관심이 없이 그 밭을 오고 갔기 때문에 그들 눈에는 띄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별력이 없어서, 즉 보물이 있을 곳이 어떤 곳인가에 대한 그런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구별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3월에 스페인 농부 로테즈라고 하는 형제 집에서 햄을 누르던 도구로 쓰던 돌덩이를 알고 보니까 수십억 원짜리 가치가 있는 돌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2013년 3월 28일에 발표한 그 돌이 어떤 돌이었느냐? 예, 금속성이 함유된 돌덩이인데 약 그 무게가 100kg이라 들에서 자기 아버지와 이 로페즈라고 하는 사람이 그 돌을 발견하고 집으로 갖고 와서 이렇게 햄을 누르는 그런 돌로 사용을 했는데, 그 아들이 테레비를 보다 보니까 운석이 이 지구에 떨어져 가지고 그 돌값이 대단히 비싸다. 자, 그런데 자기 집에 있는 그 돌이 운석 같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전문가한테 보여줬더니 세상에 그것이요, 운석이다. 그래가지고 선사시대에 떨어졌다요. 아주 옛날에. 그것에 바로 철운석인데 철과 니켈 합금으로 된 희귀한 돌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엄청난 약 60억 원의 돈을 받고 팔았대요. 수지 맞았죠? 혹시 여러분들 집에 있는 돌 잘 살펴보십시오. 지난번에도요, 우리 한국에 그 유성이 떨어져가지고 그 전라도에다 진주, 경상도 진주에 그거 줍느라고 난리가 났었어요. 또 소련에서는요, 그걸 가지고 올림픽 금메달, 동계올림픽 금메달에 그거를 넣는 바람에 또 이렇게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미국의 스탠더드 오일 회사가 이집트에서 석유를 퍼내게 된 동기가 바로 이 회사의 신앙이 돈독한 바로 한 사람이 출애굽기 2장을 읽다가 어린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랐다 하는 그 기사에 눈을 크게 떴어요. 야, 역청은 석유가 아니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그냥 그거 모세 이야기만 들었지 봤지 그 역청이라는데 관점을 두질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성경을 읽다가 그 역청이라는 그 말에 번개같이 역청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석유가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찰스 휘사트라는 지질학자를 그곳에 보내서 이 석유를 탐사를 하라. 그래 이분이 이집트에 가서 석유가 어디 있나 살피다가 또 성경을 생각했어요. 성경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한 땅이 어디입니까? 고센이죠. 그래서 고센 땅에 가서 그거를 시추를 해봤더니 거기 엄청난 석유가 묻혔더라. 그래가지고요, 이 스탠다드 석유회사가 커다란 유전을 이 이집트에서 발견하고 큰 이런 부자회사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성경을 매일 대합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길을 가다가도 생각하고, 자다가도 생각하고, 또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지만은 그 성경을 아무렇게나 우리가 그냥 관심 없이 듣는다고 한다면 거기에 엄청난 보물이 있는데도 발견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무진장한 보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믿는 자가 많았고 그리고 귀부인들과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거기에 엄청난 보물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 보물뿐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보물이 거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숨겨진 보물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극산품 진주를 찾으려고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다니던 사람이 그걸 만나니까 자기 재산을 전부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큰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참으로 그 단어 하나 그리고 문장 하나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찾는다면 바로 그 성경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큰 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잠언서 2장 4절 말씀에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얻게 되며 그것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에든버러 대학에 의학 공부를 하고 29살에 이 대학의 교수가 된 이 심프슨 씨가 외과 환자들을 치료할 때마다 그 당하는 고통을 보고 어떻게 하면 이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까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세기 2장 21절 22절을 읽게 되었는데 거기서 영감을 받았어요. 그 영감 받은 게 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비뼈 하나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다. 그랬는데 이 아담은 거기에 대한 고통을 조금도 느끼지 못했다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갈비뼈 하나를 뽑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아담이 깊이 잠들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걸 뽑아도 아프다 소리를 안 했냐? 물론 하나님이니까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까 그 일을 했다고 하지만 여기에 이분이 심프슨이라는 분이 힌트를 얻었어요. 자, 그러면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고 수술을 하면 사람들이 모를 수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연구 끝에 1847년 11월에 바로 이 마취제를 만들어냈어요. 사람을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면은 고통을 잊어버리고 수술이 끝난 다음에 이제 아픈 것을 알지만은 그래서 수술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분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의학계가 크게 발전을 보고 또 환자들은 수술하는 환자들이 마취를 함으로써 이런 고통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 바로 인류에 큰 공헌을 하게 됐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 뽑아서 여자 만들었다는 거 그냥 성경으로 그냥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심프슨 씨는 거기에 힌트를 얻어서 바로 마취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수술하는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줬다는 것을. 또 그뿐이 아닙니다. 어떤 의사는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일곱 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성이 무너져라고 외쳤을 때에 성이 와르르 무너졌다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들이 읽을 때는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셨으니까 그 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 의사는 야, 그러면은 소리가 이렇게 성을 무너뜨릴 수 있지 않느냐. 자, 그렇다면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 몸에 돌 박힌 거 있잖아요. 담석증.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예, 담석 수술을 해야 되고 그랬는데 그 돌을 파괴해서 몸 밖으로 빠지게 하는 방법이 없는가. 그래가지고 이 초음파로다가 소리를 이 관을 통해서 돌로, 돌한테 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돌이 부서져가지고 잘게 오줌으로 이렇게 새 나온. 요새는 그런 방법을 쓰거든요. 바로 그 방법이 이 성경에서 여리고성을 소리를 지르니까 그 성이 무너졌다. 그러므로 소리는 이렇게 돌까지도 무너뜨리게 하고 성벽도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것을 바로 사람의 몸에다가 이렇게 적용함으로써 이런 담석증 제거에 큰 획기적인 일을 했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1860년에 해로를 발견한 매트 머리라고 하는 미국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병으로 오랫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착하게도 아버지에게 늘 성경을 읽어드렸어요. 어느 날 시편 8편 8절을 읽는데 그 말씀 중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순간 바다에 다니는 길이 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바다에도 길을 내셨구나. 그래가지고 그가 병이 호전된 다음에 그 아들과 함께 바다를 샅샅이 투져가지고 해로를 발견해서 최초로 해양지도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해양학의 아버지가 됐다. 오늘날 그 지도를 통해서 배들이 바다를 안전하게 운행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2차 대전에 미국의 슈날드라고 하는 바로 공군 소장이 신명기 32장 3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케 하리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읽다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야, 이것을 한번 우리 전투에 한번 활용해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독일군 비행기한테 이 연합군이 많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 하고 봤더니요, 이 비행기 한 대가 기관총을 상대방에게 쏠 때는 2m 50 그 범위밖에 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두 대가 동시에 기관총을 쏴보니까 그러면 2m 5, 한 대가 2m 50이니까 두 대가 쏘면 얼마겠어요? 50m죠? 범위가.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50m가 아니라 250m를 커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적용해서 일본군과 싸울 때 일본군의 비행기를 217대를 격추시킨 반면에 미국 전투기는 16대만 격추됐다. 장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힌트를 얻고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전투에 활용함으로써 큰 승리의 효과를 얻었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값진 보화가 무엇일까?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텐데, 다이아몬드, 금, 은, 뭐가 써요? 응? 누구? 예, 하나님 말씀 잘 하셨어요.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화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 예.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우리들 보배하면은 금이나 은이나 돈이나 뭐 명예나 그런 것만 생각할 것 같지만은 진실로 가장 값지고 귀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보물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보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실 때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은 보배인 예수님을 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것을 전부 팔아가지고 그 보화가 숨겨진 밭을 샀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은 이처럼 자기의 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 예수님을 산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화 묻힌 밭을 보고 그냥 지나갔듯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보고 지나갑니다. 성경책 없는 집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예, 그 속에 보화가 들어있는데 또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보화를 가르치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교회인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하나의 건물로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모이는 곳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지나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교회에 가면 내가 산다. 교회에 가면 내가 영생을 얻는다. 나는 기쁨을 얻는다. 내 소망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그 삶에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영생을 얻으니 이것보다 더 귀한 보화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상한 것은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소경이는 뜨게 하시고 안진맥이를 일으키시고 중풍병자를 건전케 하시고 그리고 불구자를 건전하게 하시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각색 병든 자 다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그 일을 행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제자 중에 하나가 그 질문을 했어요. 주님, 왜 주님을 따르는 자가 적습니까? 그것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보화가 있지만은 그것을 관심 없이 보화인지 모르고 분별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들이 발견을 했더라면 그 하나님 아들을 놓치겠습니까? 붙잡죠.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영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바로 나와 여러분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로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영생으로 믿고 우리들이 시간 드리고 정성 드리고 물질 드리고 생명 드려서 우리 예수님을 산 거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귀중히 여기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뭘로다가 죄를 사함받을 수 있어요? 수양을 해서? 안 됩니다. 40일 금식한 목사님들이 많고 성도들도 많은데 참 그분들 보면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난 못 해봤으니까.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 말이야 40일 금식했으니까 야 신령한 사람이 됐겠다. 이? 죄가 떠오르지도 아니했고 또 이쁜 여자 봐도 뭐 마음에 그지 그런 것도 안 생기겠고 돈을 봐도 뭐 돌같이 보고 그렇겠다. 어때? 금식하기 전하고 금식한 후에하고 어때? 어떤 변화가 있어?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목사님 전에랑 똑같아요. 그러더라고. 인간이 여러분 뭐 씻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수양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고행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거룩하게 이렇게 우리가 보긴 보아도 그 사람들도 인간이단 말이에요. 뭘로 죄를 씻으냐? 이 죄는 엄청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값없이 공로 없이 죄의 사함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의인이 됐으니 이보다 더 큰 보화가 어디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요 사이 돈은 가져도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고 인생에 허물을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자도 자살하고 가난한 사람도 자살하고 왜 그렇습니까? 인생에 참된 행복을 찾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면 참된 기쁨과 인생의 삶을 얻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말이에요. 삭개오를 들어봅시다. 삭개오. 이 삭개오는 돈 모아놓은 것만 아주 열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됐습니다. 세상 관리도 또 이렇게 높게 세리장이라고 하는 거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보셨겠습니다만은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 이 팔레스타인에서 종려
나무숲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처럼 비옥해요. 물도 과일도 풍부한 도시입니다. 거기 세리장이 됐어요. 지위도 높아졌죠. 돈도 가졌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벌면 벌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인생의 허물을 느낀 겁니다. 그는 키가 작아서 다른 사람에게 비웃음을 받아요. 난쟁이 난쟁이. 그러니까 그 난쟁이라고 하는 그 말을 안 들어보려고 돈으로 한번 내가 해결해 보려고 권세로 해결해 보려고 그는 평생을 노력한 거예요. 결국 정상에 올라왔다고 생각해 볼 때 그 마음의 공허를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문이 퍼졌는데 그 소문이 뭐냐?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은 그 당시 세리는요 역적으로 몰렸거든요. 왜? 유대인의 돈을 뺏어서 로마 사람에게 주기 때문에 이 매국노라, 세리는 매국노라 그러는데 아 예수님께서는 세리도 영접하신다더라. 야 그분이 어떻게 생겼나? 그분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사람들 틈에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그냥 예? 전 여리고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님 보려고 그러는데 키가 작으니까 그걸 뚫고 나갈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요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 권위의식도 부자라고 하는 체면도 다 버리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가지고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려고. 그때 예수님이 그 밑을 지나가시면서 그냥 지나가신 게 아시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 주님. 의에 주려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저가 배부를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그 뽕나무를 쳐다보시고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에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을 했는데 그냥 영접 바꿨어요. 춤을 추며 좋아서 영접했겠죠. 그리고요 예수님 대접하기 전에 주님 내가 재산 반을 잘라서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남의 거를 잘못 가져오면은요 5분의 1 즉 20%를 더 가산해서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0원을 갖다가 남의 거를 토색을 했으면 1,200원을 갚으면 율법으로는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네 배나 갚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영접으로 하면은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보화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거워서 그냥 물질이 성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예? 여기 이 삭개오가 자기 재산을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토색한 거 4배나 갚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보화를 발견하고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 보화를 산 사람이 아니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주머니도 성령 받는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프라미스 교회가 10월 달에 전 세계에 있는 교역자들 1,000명을 이렇게 영접해서 일주일간 먹이고 재우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몰라요. 잘한다. 참 잘한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우리 주님이 볼 때 얼마나 고마워하시겠어요. 얼마나 칭찬하시겠어요. 그런 종을 모시고 바로 그런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들 참으로 복 있는 자들입니다. 행복한 자들입니다. 그럼요. 박수치고 춤추고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김남수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물을 찾아냈어요. 그게 뭡니까? 414. 4살서 14살까지의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면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가득 찬다고 하는 것. 얼마나 놀라워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부고라는 그 앉은뱅이에게 한 말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구고라는 사람이 선생님들 한 푼 적선합시오. 그랬을 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바라봐라. 내가 금과 은은 없다. 그럼 없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그러나 내가 금과 은은 없다. 세상에 물질은 없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보화가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이 앉은뱅이가 벌떡 일어나 걸었어요. 할렐루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랑해 여러분, 금과 은이 보호하겠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이 보호하겠어요? 그 앉은뱅이한테 금덩어리를 이 강대상 만한 걸 준다 하더라도 걸을 수 있습니까? 소경에게 이런 강대상 만한 돈을 준다고 소경이 눈을 뜰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참 보배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보배는요, 가지면 도둑놈 와요. 예. 신기해요. 돈 가진 거 도둑놈이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도둑놈이 원래 올 수도 없고 뺏어갈래 뺏어갈 수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주님과 동행하다가 저희 세상을 떠날 때 저희 영원한 나라로 다 틀린 바도 올라가서 그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천군 천사와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흰옷 입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총력까지 들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거기에 들어갈 것인데 우리 예수님보다 더 귀한 보배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 잘 믿으시고 성경에 엄청난 보화가 숨겨져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잘 읽으시고 설교 말씀 할 때마다 거기 보화가 잔뜩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귀담아 들으셔서 그 말씀을 활용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생애가 변화되고 축복받고 그리고 영생에 다 들어가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 바로 이 성경 말씀이 보하여 바로 예수님이 보한데 제가 말이에요. 지난 봄에 저 감사 한인교회 부흥회를 하고 갔는데 거긴 참 어떤 한 분이 말이에요. 100kg이 넘은 그런 그 몸에다가 2만기보다 자기가 힘이 더 셌대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병이 들어가지고 46kg로 내려갔답니다. 46kg가 되니까 이제 잠도 안 오고 소화도 안 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말이에요.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말씀하는 거죠. 너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으므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이마에서 땀이 흘러야 먹으리라. 이 말씀이 또 팍 들어온 거예요. 너는 이마에서 땀이 흘러야 먹으리라. 근데 이 사람은 못 먹거든요. 못 먹는 원인이 이마에서 땀을 안 흘려서 못 먹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이마에서 땀이 안 나서 내가 밥맛이 없고 못 먹어가지고 이렇게 죽게 됐구나.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일어나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요. 철인 3종 경기, 수영 3.7km, 그리고 마라톤 10km, 이런 그 3종 경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전거, 또 사이클로 40km, 이게 철인 경기거든요. 이건 약식 철인 경기입니다. 실제 철인 경기는 이거 몇 배 돼요. 그 철인 경기에 나가가지고 우승까지 했답니다. 자, 이게 웬일입니까? 죽음을 기다리던 사람이 이마에서 땀이 흘러야 먹는다 그 말에 탁 그 말씀이 아 내가 이마에서 땀이 안 흘러서 못 먹는구나. 그래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요 이마에서 땀이 흘리니까 밥맛이 저절로 나고 잠이 저절로 오고 튼튼해져가지고요 거기 건강 강사로 취직이 됐더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시편 34편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성경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도 느끼질 못하고 내 것으로 삼질 못하고 그러므로 우리들이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이 내 말씀이라는 것을 탁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은 틀림없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예, 어떤 분이 아버지가 노름을 해가지고 빚을 많이 지고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빚이 딱 아들한테 넘겨졌어요. 자, 그래 그 빚을 갚느라고 평생 두 뇌우가 열심히 벌어서 해도 만날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흥회 와가지고 십일조를 해라. 십의 하나는 하나님 것이다. 십일조를 정성껏 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 그 소리를 꽉 받아들인 거예요. 예, 피리 꽂힌 거야. 이야, 내가 여적지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안 드려가지고 그렇구나.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그때서부터 11조를 이제 탁, 이번 봉급 타면 11조를 해야 되겠다. 탁 결심을 하고, 봉급을 타가지고, 빚을 갚다가 보니까 세상에 11조 뛸 돈이 없네. 예. 이것저것 다 예상과 같다 보니까 여덕지 예상으로 살았고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야 사람한테 갚는 건 좀 늦게 갚아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 갚는 거는 떼어먹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데 그래가지고 생각을 거꾸로 한 거예요. 빚을 먼저 갚고 11조 하는 게 아니라 11조부터 뛰고 그 다음에 빚을 갚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끝에 가서 빚 갚아야 될 몇 분은 가서, 아유, 아저씨, 지금 돈이 이렇게 모자라는데
그 다음 달에 갚을 테니까 좀 참아주세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는 내가 작정한 거 한다. 그래가지고 11조를 못 뛸 건데 뛰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한 달을 지내놓고 보니까 모자라질 않았더라고 말이에요. 마이너스가 안 났어요. 야, 이거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11조를 계속 하는데 이분은 말이에요, 얼마나 철저하게 11조를 하느냐, 다른 사람한테 뭐 기부받는 것까지도 해요. 그래서 주머니를 오른쪽은 하나님 것, 왼쪽은 내 거, 이래가지고 해가지고요, 이분이 거부가 됐어요. 할렐루야. 미국의 대부호들도 그렇잖아요. 록펠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카네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치약, 비누, 골게이트도 그렇고, 이런 분들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함으로써 이런 거부가 되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유익한 일을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처럼 우리가 성경상에 있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내가 그 말씀을 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 같으면은요, 가난한 사람이 부유하게 되고, 아멘 안 해? 가난한 사람이 부유하게 되고,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롭게 되고, 무능한 사람이 능력 있게 되고, 낙심된 사람이 소망을 얻게 되고, 절망에 처한 사람이 힘을 얻고 승리하게 되고, 죽을 사람이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늘 대하는 성경 말씀, 자세하게 나한테 주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삼아서 성경에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있고 기적이 있고 역사가 있습니까? 그 모든 역사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삼으로써 여러분들의 생애에 다 이루어져서 남의 머리가 될 전정 꼬리가 되지 않으며 위에 있을 전정 아래 있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구워줄 정 꾸임받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프라미스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 부족한 종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에 감춰진 보화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날마다 읽어가면서 그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심 갖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서 생활에 적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인류의 역사에 위대한 일을 행했습니까? 주여, 우리들도 지금까지도 주님 믿어왔지만은 앞으로 더욱더 그 말씀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가난한 자가 부유함을 받고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얻으며 무능한 자가 능력받고 전도 못하는 자가 전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질병을 앓던 자가 건강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며 영생에 다 들어가게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